백용성 스님께서는 192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불가를 작곡하신 스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참불가를 불교 의식에서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의식을 고쳐서.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불가의 시조를 백용성 스님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백용성 스님께서 작곡하신 참불가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곡입니다. 우리 왕생가를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두 소리꾼이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100년 전에 작곡하신 100년입니다. 100년 전. 네. 우리 백용성 스님의 작곡 왕생가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